아이가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이 안약을 병원에 오기 3일 전부터 하루에 두 번씩 넣으래요. 그래서 넣었어요. 근데 애가 막 눈이 불편하다고 말을 해서 제가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쪽 눈에만 이걸 한방 넣었어요. 근데 눈이 뻐근하고 막 근육을 일부러 막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뻑뻑하고 뻐근해요. 엄청 뻐근한데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혹시 제 눈동자에 차이가 보이시나요? 이쪽 눈이 평소 제 동공 크기예요. 근데 이쪽 눈을 거울로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동공 크기 보세요. 부엉이처럼. 그리고 엄청 뻑뻑하고 아프고, 안 보여요, 눈이. 이쪽 눈안 보여요. 이쪽 눈 감으면 이쪽 눈안 보여요. 잘안 보이고. 이걸 만약에, 안약을 양쪽으로 넣었으면은 진짜 잘안 보이겠다. 애가 너무 힘들겠다 싶고. 미국에서는 아이가 이거 검사할 때 검사하기 1시간 전에 이 안약을 넣었거든요? 근데 왜 여기 한국에서 3일 전에 넣으라고 하는지 모르겠고, 오늘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3일 전에 넣는 게 맞다고 하고, 그래서 검사를 내일 하러 가서 검사 끝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왜 3일 전에 넣었는지 물어보려고요. 너무 놀랬잖아요. 동공이 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다를 수가 있어? 그리고 이게 눈이 이렇게 되니까 막 토할 것 같아요. 속이 울렁거려요. 눈이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.